벌의 공격을 받은 고릴라를 본 적이 있나요? 뱀은 어떨까요? 자연에서는 수천 마리의 벌이 강력한 암살자입니다. 실수로 행동을 방해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죠. 오늘은 실수로 벌집을 자극하는 야생동물의 순간을 소개합니다. 벌 대 고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벌들이 짝짓기하는 방식이 이런 걸까요? 광기. 암컷 말벌 주위에 공을 만듭니다. 수컷벌은 암컷벌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하죠. 그들은 강력한 턱과 가시가 달린 다리로 적과 싸웁니다. 유충과 번데기 고치가 벌집 내부에서 발달합니다. 각 벌은 알,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 모든 일이 약 3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일단 성숙해지면 꿀벌은 먹이를 찾으러 나가야 하죠. 그들은 미친 토네이도처럼 벌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벌이지만 새는 전문적인 벌잡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새의 주요 먹이는 꿀벌, 애벌레죠. 그들은 다른 맹금류처럼 먹을 다른 동물을 선택하는 대신 나무나 바위에 있는 벌집을 잡기 위해 꽤 낮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또한 꿀의 유일한 천적입니다. 독수리는 꿀벌이 무력해지기 전에 날카롭게 굽은 부리를 여유롭게 이용해 안에 있는 벌의 애벌레를 잡아먹죠. 또한 부드러운 깃털은 위험한 벌로부터 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수리는 큰 벌집에서 꿀을 편안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벌집의 애벌레와 꿀은 자주 먹는 랩터. 대부분의 독수리는 꿀벌이 어찌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존재죠. 보세요, 이 독수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벌집 꼭대기에 자랑스럽게 서 있죠. 아마도 이 벌들은 이 새의 몸을 공격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코 원숭이들이 꿀을 찾아 나섭니다.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벌집을 찾은 후 개코 원숭이는 환한 벌떼로부터 꿀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독에 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코 원숭이는 여전히 매우 무모합니다. 침팬지도 꿀을 먹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꿀벌을 화나게 하죠. 당신은 놀라게 될 겁니다. 꿀을 위한 싸움. 치열한 전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와 침팬지 모두 이 맛있는 음식을 원하죠.
벌대 곰. 곰은 잡식성입니다. 그들의 음식은 고기, 생선, 곤충에서부터 열매와 뿌리까지 다양하죠. 또한 메뉴에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꿀이 빠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곰은 털과 털이 너무 두꺼워서 벌에 쏘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꿀벌이 실수로 곰을 먹어서 입에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움직이는 것은 달콤한 맛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꿀을 먹는 이유죠. 일반적으로 곰은 숲에서 벌집을 찾아 먹습니다. 기어오르는 능력 덕분에 꿀을 얻기 위해 높은 나뭇가지 매달릴 수 있죠. 쓰러진 나무에는 사랑을 품는 꿀벌 둥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9개월 된 곰은 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경험이 더 많은 어미곰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이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벌집 깨기에 성공합니다. 꿀은 꿀벌 애벌레로부터 설탕과 단백질을 제공하죠. 이 두 곰은 벌집에 침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고로 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많았는데요. 고통스러운 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곰은 여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마침내 벌집에 침입했습니다. 그 무엇도 이 흑곰의 배고픔을 막을 수는 없죠. 마지막으로 곰이 맞는 달콤한 보상은 벌이 주는 꿀이죠. 이 곰이 특별한 달콤한 간식인 꿀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세요. 정글의 왕과 곰의 환상적인 상호작용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큰 고양이들이 느림보곰의 먹이를 쫓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경고하려면 똑바로 일어서세요. 겁에 질린 어린 호랑이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글의 왕과 게으른 곰의 치열한 전투. 자신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느림보곰은 겁도 내지 않고 즉시 포식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동물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큰 문제에 직면한 느림보검은 큰 고양이의 계속되는 강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배고픈 호랑이의 점심이 되지 못한 느림보검은 반격합니다. 암살자는 포기해야 했어요. 배고픈 호랑이는 느림보검을 공격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뜻밖의 상대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하자 정글의 군주는 곱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흑곰은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성체 호랑이 두 마리가 나타나 마주쳤죠.
대면합니다. 큰 고양이 두 마리가 곰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물속으로 밀려난 흑곰은 성체 호랑이 두 마리의 강력한 공격을 견뎌야 했죠. 저항에 실패하자 곰은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늑대는 냄새로 먹이를 찾습니다. 미풍이 먹잇감의 냄새를 실을 때 늑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눈, 귀, 코를 목표물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포식자의 존재는 먹이를 겁나게 합니다. 그러나 늑대는 최고 속도로 달리는 순록을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냥꾼은 자신만의 전술을 가지고 있죠. 훌륭한 계획이군요. 벌 대 벌꿀 오소리. 벌꿀 오소리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주로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와 대륙에 분포합니다. 거북이를 먹으려고 하는군요. 날카로운 이빨과 긴 발톱을 가지고 있어 벌꿀 오소리가 거북이의 두꺼운 등딱지를 떼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니 보소리는 내구성도 좋기로 유명하죠. 벌꿀 오소리는 주로 작은 포유류, 파충류를 잡아먹으며 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은 벌집에 침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이죠. 두꺼운 털은 방어력이 뛰어난 완벽한 갑옷과 같습니다. 그러나 벌에 여러 번 쏘이면 벌꿀 오소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생후 14개월이 지난 후 벌꿀 오소리는 어미와 헤어지고 첫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배고픔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그리고 포식자의 위협은 더욱 중요합니다. 벌꿀 오소리는 또한 다양한 공격 및 방어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톱은 끊임없이 자라죠. 이 먹이종은 강력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꿀 오소리는 하루에 1.5kg의 음식을 섭취해야 하죠. 시력은 상대적으로 좋진 않지만 후각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강합니다. 오소리는 독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하며 전갈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사용하여 먹이를 제압하죠. 가볍고 간편한 식사. 벌꿀 오소리는 독에 대한 정력이 있어서 코브라, 독사 등의 독사를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머리를 겨냥하는데요. 벌꿀 오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뱀은 도망치려 하지만 일단 벌꿀 오소리가 목표물에 달라붙으면 먹이가 도망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쉬운 식사.
게다가 벌꼬로 소리는 용기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하늘과 땅, 포식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벌꼬로 소리는 빠르게 나무에 올라가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는 교활한 사냥 능력을 활용하여 코브라를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악어는 사자도 존경할 만큼 무서운 존재지만 이 벌꼬로 소리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사납고 작은 생물이며 막을 수 없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악어는 거의 벌꿀 오소리만큼 큰 것 같네요. 모니터 도마뱀. 극도로 강력한 꼬리를 가진 사나운 포식자죠. 벌꿀 오소리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사냥꾼은 빠르게 상대방의 머리를 잡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발톱을 사용하여 먹이를 쓰러뜨립니다. 게다가 벌집 오소리는 벌집에 침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 채집 여행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벌꿀 오소리의 두꺼운 털은 벌침을 예방하는 완벽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얼굴은 공격에 취약한데요. 그러나 벌꿀 오소리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얻기 위해 벌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쏘임을 기꺼이 견뎌냅니다. 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꿀은 맛있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벌꿀 오소리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